예! 애 언제 나을 거니? 네! 언제 나을 거냐고? 네! 언제 나을 거니? 야, 이찬아. 미국에서 우리 채널을 잘 보고 계신 이제 마마님이 계세요. 맞아요.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맞아, 맞아. 그분이 이제 카톡으로도 네. 마마님 저 BM 하나 보내고 싶어요. 카톡도 길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요. 결혼한 지 한 6년 차 된 국제 커플이에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부는 딩크족이고요. 얼마 전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친정 식구들의 무서운 전화 한 통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딩크족으로 살기로 결정을 하고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양가 부모님과 할머니도 임신 출산을 강요하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친정의 압박이 그렇게 심합니다. 아버지의 자식 낳아야지 를 시작으로 몇 주 전에는 할머니가 이번에 너 한국 오면 모두 같이 앉아서 자녀 계획에 대해 상의하고 계획을 세울 거다. 사촌 언니가 너 한국에서 애 낳을 거면 병원도 소개시켜줄 수 있다고 하더라 라고 말을 하셨어요. 할머니! 가족이에요. 왜 할머니가 회의하세요? 온 가족이 약간 가족 회의 소집인데? 상의해서 계획을 세운대. 나는 계획이 없는데? 만약에 애를 낳으면 한국에서 낳고 싶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9월 달에 저 혼자서 한국 들어갈 일이 있는데 가면 여러 가지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아이를 좋아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습니다. 어릴 적의 기억들과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큰 이유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이 자녀를 낳는 걸 갑자기 강요하시니까 저희 부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가족들과 사이가 좋아서 누구의 기분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마님들은 항상 고민을 그치 뭐라 그래야 돼? 해결 말고 있으면서도 자꾸 그치. 그거를 두 마리 토끼를 너무 잡으려고 하죠. 이건 마마님의 욕심 같아. 욕심이지요. 누구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이게 안 돼요. 누구만 기분이 상해야 돼. 내 기분이 상하던지 엄마 아빠 할머니 기분이 상하던지 남편의 기분이 상하던지 셋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돼. 사람밖에 없다. 그렇죠. 이 친정의 출산 강요 어떻게 생각해요? 난 친정이라서 말할 수 있는 것 같아. 그치. 사실 시댁이 생각을 해봐. 시댁은 내 엄마가 하니까 좀 편하게 그치. 나도 좀 상처를 덜 받지. 아직 모르는 시댁이 나한테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뭐라고 해도 안 들어도 그냥 맞아 넘어갈 수 있는 그게 있잖아. 근데 예전에 만약에 애를 낳으면 한국에서 낳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적 있잖아. 지금 다시 얘기를 하셔야지 애 낳을 생각이 없다라고 없다. 말을 하셨는지가 궁금해 나는.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도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데 얘기를 아예 안 한 거야. 만약에 그러면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얘기를 했는데도 이러는 거라면 근데 어차피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마마님 혼자서 미국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한국에. 한국에 들어오신다는 거. 남편이랑 같이 왔으면만 들었으면 이 부부의 스트레스가 더 쌓였을 텐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친정에 나 혼자 왔어. 그럼 이거 내가 알아서 그냥 그냥 뭐 듣는 거 내가 그 내 기분만 상하고 기분 날리던 맞아. 아니면 내가 할 말 다 하고 우리 가족들이랑 토닥토닥을 하던 이 선에서 끝나니까 맞아. 나 되게 나 다행인 거라고 좋아. 생각해. 나 마마님 마음도 이해가 가. 왜 괜히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되게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 걱정이신 거지. 왜냐면은 미국에 계신 시댁에서는 전혀 터치가 없다. 그렇지. 댓글에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불현듯 저희 엄마가 떠오릅니다. 애기 낳으러 갔었을 때 저희 어머님이 나한테 힘들면 바로 수술하라고 정말 노터치 우리 엄마 아니야 소연아 할 수 있어. 엄마는 무슨 시어머니보다 더 하냐고 그랬어.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 엄마라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저도 엄마니까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치 맞아요. 친정 식구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우리 가정 일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보다는 우리가 왜 애를 낳고 싶지 않은지 애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 나는 키울 자신이 없고 건강상의 문제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기분이 안 상할 순 없을 거야. 그렇죠. 저는 한 번은 진지하게 내가 왜 안 낳고 싶은지 얘기를 하지만 이 세대 감성이 다른 것 같아. 우리 때는 그걸 이해하는데 어른들 때는 그건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라고 이제 나올 수가 있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다 키웠다고 애가 9명을 낳았다고 와 근데 옛날에 5남매 9남매 야 진짜 야 진짜 못해 옛날이었으면 난 이혼당해서 그랬지. 한 번에 끝날 생각하지 말고 나도 그렇게 한 번은 회유적으로 풀어보고 한 번은 그냥 나가보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몇 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맞아. 또한 엄마가 오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만 낳아. 왜냐면 그런 게 이제 친정 어머니 마음이지. 맞아. 또 이제 자식을 보냈는데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치. 그 집안에 대를 지어줘야지. 뭐 집안에 자식 하나 놔줘야지 뭐. 아들하고 준적이 되어라! 그래서 맨날 얘기하세요. 낳으면 엄마가 다 키워줄게. 또 보니까 안 키워줄 거잖아. 저 엊그저께 기사 뜬 거 봤는데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아이나
낳지 말라고 기사를 내신 거예요. 왜요? 왜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특히나 맞벌이 부부들이 거의 다 일을 그만두는 때래. 그치 그치. 왜냐면 12시 반이면 애들이 학교가 끝나요. 그렇지. 아무리 이게 요즘에 뭐 돌봄 과정이 되게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5살, 6살 이때는 어린이집 길게 보내거나 아니면 유치원 갔다가 방과후 프로그램 하고 학원 돌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는 무조건 11시 반에 칼퇴인 거예요. 애들이 그때 이제 픽업하는 학원도 많이 없어요. 이때 이제 여자들의 경력단계 2차가 시작이 된다는 거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케어가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전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생님이 글을 쓴 게 있더라고. 아무래도 그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보니까 그때 케어가 또 안 되면 애들이 또 상처받기도 하고 맞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 또 궁금한 게 여기 이제 하영이랑 소아가 또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다를 것 같잖아요. 저 그래서 지금 생각한 게 아 3년 동안 오늘 빡세게 벌어야 하고 야 너 3년이 나는 2년이야 2년이야 우리가 유튜브를 계속 할 거니까 초등학교 된 맘들의 얘기도 나는 사실 듣고 싶거든. 오래오래 하겠습니다. 오래오래 할게요. 재작년인가? 내가 딩크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그때 내가 한 7대 3이라고 맞아 맞아 자발적 딩크가 맞아요. 요즘은 어때요? 요즘도 어제 그래서 한 오빠한테 물어봤더니 7대 3이라고 아직도? 네. 근데 조금 더 이제 요새는 변하지 않나? 변하지 않았을까? 2년 전 생각이랑 또 달라지지 않았어? 저는 조금 더 애를 안 낳겠다는 마음이 더 커져서 커졌는데 이제 남편은 아무래도 이런 경제적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그게 확 나아지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거죠. 저는 시댁한테도 오픈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아버님 같은 그래도 나아야지. 어머니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시죠. 그래도 나아야지 하다가 그래 너네들 뭐, 살아라. 주위 보니까 애 때문에 싸운 사람 많더라. 그냥 좋게 살아라. 시댁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무반응 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얘기하게 하죠.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리는 게 가장 속 편한 거 맞아, 같아요. 이걸 다 좋게 좋게 모두가 이해하는 세상을 만들겠어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 얘기할 거 아니거든요.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해역이 될 때까지 아니. 얘기하시잖아. 이제 마지막 기회야 이러면 냉정하지 않아 이러면서 해가지고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시고 그래. 누구는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가족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 내 삶의 선택 배우자와 나의 선택에 존중. 어른들이 사실은 변하기가 힘들어요. 계속 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아무튼 우리나라 딩크족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